프리들인데 딜이 안 들어가요. 아, 궁극기 판단까지 아쉬웠죠.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파라가 궁극기 쓸 때만큼 취약한 궁극기가 없는데 이 파라가 죽지도 않았어요. 파라가 궁을 썼는데 파라가 죽지도 않고 적팀도 죽지 않다? 이런 광경 보기 흔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천연 기념물 파라 궁극기였어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루시우 팀 대 메르시 팀, 메르시 팀 대 루시우 팀, 빨대 팀 대 청포도 팀, 청포도 팀 대 빨대 팀. 빨대가 강할 것인가 정포도가 강할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루시우 팀이 라인하르트 팀을 이기긴 이겼어요. 본인들이 유리한 아누비스 맵을 가져가면서 좀 순조롭게 이기긴 했는데, 과연 메르시 팀을 만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점수대는 어느 정도는 맞춰져 있어요. 완전히 들쑥날쑥하진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 하나하나 읽으면서 답장은 조금 못, 답변은 못 드리는 점, 제가 놓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 관전하면서, 옵저빙하면서, 섭외하면서 전체 채팅 보느라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한번 조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팀, 오케이. 메르시 팀, 라자의 파르시. 오, 역시 파르시는 꼭 나오는군요. 이게 메르시 분, 유저분들 중에 메르시를 뺏기면 파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트레이서가 나왔어요. 오케이, 메르시 팀의 트레이서. 그리고 아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루시우 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인하르트, 아, 루시우 빠질 수 없죠. 어쨌든, 아, 루시우 양보 받았습니다. 지금 알파카님이 지금 루시우 양보 받아가지고 알파카님이 루시우를 하고 계신데, 오, 어쨌든 3일, 어쨌든 루시우는 꼭 있습니다. 어쨌든 메르시 꼭 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파르시를 잡기 힘든 조합이긴 하죠. 빨간팀 쪽에서 파르시가 약간 활약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치만 메르시 원챔 유저의 파라라는 거 지금 손방망이 때리고 있습니다. 뭐 딜이 들어가는 듯 안 들어가는 듯. 오, 드디어 한 명 잡았어요. 1분간의 프리딜 끝에 한 명, 두 명 잡기 시작합니다. 오, 이 와중에 비벼주고 있는 루시우 끝까지 살아남고 있습니다. 오! 파르시가 카운터가 의미가 없어요. 원챔과 원챔이 만났기 때문에 딜이 안 들어가요. 파라님이 딜을 넣어줘야 되는데 파라가 딜을 못 넣고 죽어버렸습니다. 조합이 전부가 아니죠. 지금 메르시 팀은 메르시 유저 6명이 모여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시 팀의 트레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아, 지금 파라뿐만 아니라 트레이서도 있었는데 트레이서분도 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딜러 빼고 브리기테로 바꿔왔습니다. 지금 이 파르시 팀, 메르시 팀은 왜 지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분명히 파라가 있는 카운터 조합인데 졌어요, 한타를. 그치만 파라의 개인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아, 근데 궁극기 연계로, 어쨌든 궁극기 연계로 뚫긴 뚫었어요. 자탄과 파라궁. 오, 궁 연계는 좋았네요. 오, 어쨌든 궁 연계 한 방으로 뚫긴 뚫었습니다. 카운터를 들고 왔는데 궁극기로 뚫었다. 약간 아이러니긴 한데, 아이러니하긴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메르시 팀의 방치. 아, 방밀 생각 못했죠. 아, 역시 메르시 유저분들이라 그 방밀에 어떠한 캔슬이 당한다거나 망치각을 보긴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센스있게 방밀로 이분께서 잘 끊어주셨죠. 청포도 팀의 루시우 유저 브리기테님. 그리고 파라님이 약간 땅에 붙어 계시네요. 이게 약간 파라가 어떠냐면, 파라 유저가 아니신 분들이 하면은 처음엔 높게 올라가요. 근데 높게 올라가면 맞질 않아가지고 맞추려고 땅에 내려오다가 결국엔 나도 맞기 쉬워지죠. 내가 맞아 죽습니다. 지금 또 난장판 궁파티 진행되고 있는데 망치와 한조궁 연결했습니다. 파라 여전히 프리딜이죠? 여전히 프리딜인데, 아, 술 취한 메르시님, 메로나님인가요? 술 취한 취권 파라. 어, 어디다 지금 이 스킬 쓰신 거죠? 아, 결국엔 맞춰보려고 땅으로 내려왔다가 또 저 하늘, 아, 바닥 아래로 심연 깊은 곳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번엔 루시우 팀의 한조 좀 구경해보도록 할까요? 루시우 팀의 한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조가 잘 써서 파라를 잡은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약간 부족한 에임을 극복하기 위해 탱커만 때리고 있습니다. 오! 파라 궁극기! 근데 역으로 상대도 파라 궁에 대한 대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루시우를 하다보니까 루시우가 애초에 파라를 보는 경우는 아니어서 파라를 못 보고는 있습니다. 그치만 파라도 못 보고 파라도 못 보고 서로서로 못 봅니다. 벽 때리고 지금 난리 났죠? 벽 부수고 있습니다. 벽 딜금, 오케이. 다음은 라인하르트. 오, 자탄으로 일단은 한 번 더 맞긴 했어요. 지금 메르시님이 파라의 개인 화면을 보고 있으면 저 공버프가 파라한테 꼽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으실 텐데, 아, 그걸 못 보고 있으니까 지금 파라한테 계속 공버프는 꽂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턴에 궁극기, 과연 망치가 잘 누울 것인가? 그걸 카운터로 비트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뽕도 있습니다. 과연 뽕은 누구한테 갈 것인가? 파라한테 들어가는 순간 잘못된 판단이죠. 오, 역시 갑니다. 아, 확실한 판단이었습니다. 파라한테 주면 안 된다. 약간 깨달은 거죠. 파라 궁이 1인 궁, 오케이. 근데 비트를 쓰고 밀렸어요. 아, 이러면 마지막 턴 갖고 오기 힘들 텐데요. 집격까지 받은 상태여서. 아, 어쨌든 지금 알파카님 비비로 가고 계신데, 설마 이거 루시우의 자존심입니다. 못 비비면. 못 비비면, 아, 역시 루시우죠. 팀의 루시우. 아, 아슬아슬하게 완벽하게 그림같이 비볐습니다. 예상치 못한 루트로 평범한 유저였으면 낙사각이었지만 저기로 와서 비비로 왔습니다. 역시 루시우 팀의 루시우죠. 그치만 비비다 끝났죠. 결국엔 또, 아, 지금 루시우한테 망치 쓰신거죠. 여러분들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메르시 팀에서 파라가 나왔으면 파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파라가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라를 데리고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역으로 상대팀도 파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메르시 팀이 이기고 있네요. 약간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메르시 팀 팀보이스 한번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포커싱어도 누가 할래요? 저, 오케이 오케이. 지키님이 먼저 한다니까 누구 보자는 말은 우리 윈터님이 하는 말대로 따릅시다. 이거 저도 그거 위주로 볼게요. 네네. 파라 하시면 그쪽으로 뛸게요. 아,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저 딸피 브리핑 갈게요. 딸피 브리핑. 딸피를 만들고 있지 않으신 파라님께서 딸피 브리핑을 해주신답니다. 방방 쪽으로 먼저 뛸게요. 아니요, 메르시 원챔 디바 못해요. 메르시 원챔은 디바 못한대요. 네, 겐디, 민디, 본인들에 대한 확실한 인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확인. 그리고 루시우 팀에서도 파라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파라 약간 자존심 싸움에서 일단은 루시우 팀이 파라 자존심 싸움 챙겨갑니다. 아, 뒤에 파라가 나 괴롭게 커. 아야야, 고지로 또 봐. 메르시킬, 티바님, 메르시킬, 나이스. 그럼 그다음 얘. 네, 필 브리핑만 하루 종일 하다가 다 죽어버렸죠. 오, 근데 트레이서가 여기서 또 활약을 해주나요? 서로 브리핑은 잘해요. 브리핑이랑 팀원 복도 다주기는 엄청납니다. 팀 분위기는 저도 좋고 이겨도 좋아요. 그치만 한타가 드디어 끝났어요. 균형의 파라, 결국엔 트레이서가 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디바 메카 탔고. 근데 파라가 또 약간씩 이제 다시 활약해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대팀에선 지금 파라를 꺼낼 픽을 못 꺼내고 있어요. 보통 에임 영웅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매크를 위도 꺼낼 엄두를 잘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키리, 오케이. 메르시 팀의 발키리 판단은 항상 좋을 수밖에 없죠. 메르시 팀에서 메르시가 활약해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메르시, 저 파라한테 끝까지 빨대 꽂아주는 거 보세요. 파라 궁극기 썼는데, 오케이. 파라 궁극기 처참히 날개 찢겨버렸죠. 그렇다면 마지막 겐지궁이 있습니다. 한번 이번 턴 겐지의 궁극기가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 갑자기 위도우메이커가 나왔어요. 파라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입구에서 지금 위도우를 꺼내서 두 명을 떨궈버리고 윈스턴으로 바꿔서 갑니다. 오! 이런 센스있는 픽은 좋죠.
아, 루시우를 빼셨습니다. 루시우 팀에서 루시우를 뺐어요. 아, 루시우는 아닌가 정치 들어온 겁니다. 루시우끼리 정치하는 루시우. 루시우 유저도 루시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루시우 유저가 6명이 있는데 루시우를 뺐다는 거 루시우 요즘 메타에서 안 좋다는 의미입니다. 겐지 용검 처참히 박살나버렸고요. 일단은 양팀 트레이서들이 활약을 해요. 근데 보통 트레이서 전멸이 약간 지금 애매하거든요. 서로 그냥 트레이서가 잘한다기보단 트레이서를 못 보기 때문에 트레이서가 활약하는 듯한 그림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끄죠 지금. 지금 트레이서 지금 이게 랭커의 에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 랭커의 에임을 보고 있습니다. 4500점 루시우 유저의 에임 감상 중이십니다. 어, 부착 센스까지는 좋았네요. 어, 지금 저 윈스턴이 어디 있는지 못 찾으시죠? 이것이 랭커 루시우 유저의 트레이서 플레이였습니다. 물려보기만 해서 잘 물줄은 모르나봐요, 그죠? 물리기는 많이 물려봤는데 물줄을 모릅니다, 서로. 어쨌든 이번에는 파라 궁이 약간 핵심 궁이 되겠네요. 몇 명을 잡으면서 죽을 것인가? 과연 술 취한 지각생 메리시 메로나님의 파라는 궁극기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아, 연료 관리가 안 되죠? 아, 쏘고는 있는데 맞질 않아요. 오케이, 초월 뺐습니다. 그럼 이제 파라 궁극기 타이밍 돌아오죠? 프리딜인데 딜이 안 들어가요. 아, 궁극기 판단까지 아쉬웠죠. 아무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파라가 궁극기 쓸 때만큼 취약한 궁극기가 없는데 이 파라가 죽지도 않았어요. 파라가 궁을 썼는데 파라가 죽지도 않고 적팀도 죽지 않다? 이런 광경 보기 흔치 않습니다. 이 정도면 천연 기념물 파라 궁극기였어요. 결국엔 루시우, 기승전 루시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루시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루시우를 뺐는데 그렇다고 루시우를 했던 분들이 다른 걸 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다시 루시우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루시우 활약은 하고 있죠. 비비기는 하고 있어요. 비비기는 하고 있어요. 절대 죽진 않아요. 비트도 채웠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요즘 메타에서 루시우가 마스에 있는 이유, 딜이 부족하죠. 아, 딜은 못 넣고 죽었습니다. 비비기는 온팡지게 비비는데 결국엔 맞다 끝나는 거죠. 샌드백이에요. 팀원들 다 죽어도 비비고는 있습니다. 그치만 비비는 게임이 아니죠. 거점을 가져와야 되는 게임입니다. 결국엔 죽어버렸습니다. 한번 루시우 팀 팀보이스 상황 지켜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와, 망치 진짜 잘 막았는데 이거. 아, 이때 아니에요. 이거 다리야 방정이잖아. 그 브리게테가 밀어가지고 반밀로 취소시키지 않았어요? 라인구? 아, 약간 아직 그래도 1패는 했는데 분위기는 좋아 보여요. 역시 루시우 팀인가요? 아,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는 아직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신났어요. 조합을 어떤 식으로 맞추는 게 좋을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라이시 팀이다 보니까 파르시를 좀 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파르시가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 파라를 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파르시 가능하거든요. 루시우 원챔트 그냥 밝읍니다. 미르님이요?